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울크 드러난 한자 모아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혼자 쓰진 않고요. 이자가 드러난 한자를 전체 모아서 한번 제가 짧은 시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113쪽에서 114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영상만 보셔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싸울구, 얼굴구, 살구, 도랑 구자인데요. 글자체를 좀 바꿨더니 이게 위에가 조금 올라가긴 했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많이 쓰는 한자로 좀 변형을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이 아래는 그대로 잘 써져 있지요. 싸울구는 혼자 쓰지 않는 부수인데 이게 들어가면 다 이렇게 구되는 거 한번 보셨고요. 혼이 날 끄, 좀 많이 안 들어봤죠? 이끌끄도 그렇고, 배렁구도 그렇고, 이끌 강, 강 발음. 자, 다 군대 예운자 강입니다. 읽기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한자예요. 정리 한번 할게요. 단어들 좀 보죠. 싸울 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뭐 그린 같아요? 많이 해보셨죠? 성냥개비 쌓아 올린 모양, 이걸 그대로 한자 한 거예요, 진짜로. 다만 이 성냥개비가 집을 만드는 목조 건물로 좀 보셔야 돼요. 나무 토막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어서 우물적 모양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쌓아 올렸다라는 뜻이고요. 진짜로는 싸울 끄가 아니라 제목 어긋 매겨 싸울 굿자예요. 근데 앞에가 너무 길죠? 그래서 싸울 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 모양을 좀 머리에다가 연상하시면 잘 외우실 수 있어요. 얼굴구가 이제 진짜 한자가 되려고 아까 성냥개비 같은 그런 나무 모양을 나무를 더 집어넣어서 나무를 쌓아놨습니다. 쌓아 올려서 뭔가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작업에 쓰는 한자가 되는데 구성하다, 구조를 짜다, 구상하다, 구도 잡다, 허구이다, 기구다 이런 식으로 얼굴 끝자는 얼거매어서 뭔가 틀을 완성하는 그때 쓰는 제목은 나무인 이런 한자로 쓰는 거겠죠. 살구자 같은 경우는 조개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입니다. 돈을 잘해서 얼굴 구자 발음해서 돈으로 사와요. 건축에 쓸 재료를 이렇게 해서 사온다는 거에서 구매하다, 구독하다, 구입하다. 여러분도 제거 구독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뭔가를 사오는 작업에 구자 발음이 그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랑구자는 또랑이니 물이 있고, 저 어렸을 때는요 도랑이라고 안 하고 또랑이라고 했는데요. 얼굴구, 물이 잘 통하도록 나무를 얼거매어 도랑을 잘 만들었다 해서 나무 틀로 해서 도랑을 만드는데요. 저가 이게 어렸을 때뭐 이렇게 들판에서 놀고 이럴 때요, 도랑에 이렇게 거머리들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자전거 배우다가 또랑에 엄청 들어갔네요. 그래서 아무튼 도랑, 또랑 그 생각이 났고, 하수구, 해구, 바다 밑바닥에 좁고 길게 움푹 들어간 곳을 이렇게 도랑이라고 표현할 때 쓴대요. 겹혼이 날 끝자 많이 쓰는 한자 아니고요. 모른다고 해서 너무 위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겹혼이라는 것은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다시 내 자녀들이 결혼하는 건데, 드라마 소재로 자주 나오죠. 구화 싸우던 나라끼리 서로 화친하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구화라는 말보다 우리는 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인데요. 어렵게 쓰면 구하고 강화가 맞고요. 특히 강화조약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싸우던 나라가 갑자기 조약을 맺는 것을 을사 뭐 강화조약 이런 식으로 쓸때 쓰는 강화입니다. 강화조약할 때 구화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말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끌 꾸자 같은 경우는 손수에다가 얼굴 글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얼고 있는 것을 손으로 잘 이끌어간다 해서 구병이라고 해서 군대를 출동시키는 걸 구병이라고 하는, 구병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자 되게 어렵죠? 4번 구스입니다. 자, 이거는 배롱구자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로를 쓰지 않으니까. 대나무에다가 얽어서, 대나무를 얽어서 만든 배롱인데 보세요. 대나무 얽었고 어디예요? 화로예요. 화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이 화로 기운에 옷도 기저귀나 옷을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건조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습기 역할도 하고 이런 걸 배롱이라고 했대요. 나무 얽어서 만든 거 배롱 쉽죠?
그 다음 익힐 강 마지막인데요. 말씀문에다가 얼굴 그입니다. 말로 들은 것을 머릿속에 쌓아서 얽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랫동안 익혀서 배워서 설명도 해야 되고 계속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얼기설기 조직적으로 익히고 있다. 강의하다, 강습하다, 강사다, 강당이다, 개강했다, 강좌다 이런 식으로 익힌다는 말로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을 익히다가 내 거가 되면서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이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얘만 혼자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은 나무까끌록이라는 한자 들어간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자 자체가 좀 특이하죠? 나무까끌록 들어간 한자 록 발음하는데요. 자, 한번 모아서 같이 익혀보시지요. 꼭 경희소장 책이 있으신 분들은 191쪽에서 192쪽까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시작하시죠. 첫 번째, 나무까끌록 정확히 아셔야 되고, 풀록, 기록할록, 녹록, 이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다 록이죠. 그 다음, 돌마눈을 록, 조개풀록, 책상자록, 벗길박,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무까끌록자는 모양이요. 이렇게 윗부분이 돼지머리개라는 한자의 변형이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인데요. 보통은 이첫 번째 걸 많이 씁니다. 돼지머리개자의 변형이고요. 정말 돼지머리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보통 돼지머리 언제 쓰죠? 네,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쓰죠. 그 돼지머리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래 물수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걸로 나무를 이렇게 깎았더니, 나무, 즉, 고로쇠 물처럼 뭐가 습기 있는 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얘만 쓰지 않기 때문에 아 얘가 들어가면 록 발음이구나 이런 발음 역할하는 부스이구나 이게 들어가서 딱히 뭔가를 주는 것보다 발음 역할하는 구나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것으로 긁었더니 물이 나온다. 깎았더니 물 수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게요.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 껍질을 벗겼더니 진액이 나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풀을 녹자를 볼게요. 앞에다가 실을 집어넣고 녹자 발음 그대로 했어요. 나무 껍질을 뿌리 잎으로 푸른색 실을 만든다 해서 나무 껍질로 어떤 실을 만든다라고 했지만 조금만 더 변형을 좀 해볼게요. 실이라는 게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아주 두꺼워도 뭐 얼마나 두껍을까라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그 실만큼 나무 껍질을 살짝 벗겼다고 해봅시다.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껍질을 실오라기처럼 그렇게 얇게 벗기면 그 나무의 가지가 푸른빛이 좀 있지요. 그래서 푸른빛 나는 실로 이렇게 벗겨도 푸른빛 나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셔서 녹자를 보시는데요. 녹색이라든지 엽록소라든지 녹음하다 할 때, 이때 녹음이 동음이어가 하나 있죠? 소리를 녹음하다는 녹음이고, 이거는 푸를 녹자의 그드름이니까, 푸르른 5월에 아주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녹음이 우거지다. 이런 말할때 쓰는 녹음이고요. 초록색이고요. 녹색이나 초록색이나 다 푸른 빛깔이에요. 녹지대, 푸른 땅이죠. 그래서 푸른색. 개인적으로 정말 파란 계열, 녹색 계열 좋아하는데요. 푸른색 너무 예쁘죠? 기록할록자는 앞에다가 쇠금을 집어넣고 깎을록을 합니다. 근데 깎다가 정확히죠. 여기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쇠로 만든 청동 그릇이나 종이에 글을 새겼습니다. 신라 뇌물왕 때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 왜나라가 침범했으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파병을 하는데요. 그렇게 파병을 했다는 증거를 유물이 발견되는데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연호가 써있는 그릇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그릇에 글씨를 새겨 놓아서 내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표현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쇠로 만든 청동 그릇에 글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고요. 녹화하는 거고요. 녹음하는 거고요. 재밌지 않나요? 녹화 보세요. 기록하려 그림화. 지금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기록하면서 음성을 같이 녹음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녹화와 녹음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게 유튜브예요. 조선왕조실록 할때 이렇게 기록
기록한다는 겁니다. 기록하다는 걸 습관화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라고 책에서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십니까? 저도 최대한 좀 많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가계부도 쓰고 뭔가에 내가 감사하는 감사노트도 쓰고 좋은 글귀 나오면 글귀도 베껴 쓰고 여러 번 이렇게 뭐 쓰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확실히 안 할 때보다 할 때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나중에 보고 싶을 때 했나 안 했나 할 때 찾아봤을 때 확실히 그 기록을 따라갈 건 없더라고요. 기록하다. 옛날에는 그 펜 이런 것보다 이런 단단한 쇠로 만든 것들에 뭔가 더 날카로운 쇠로 기록을 했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녹록자인데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한자예요. 앞에다가 보일시, 자, 이 보일시가 들어가면 조상이나 신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그 다음 나무깎을 녹자는 여기에서 록 발음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신이 복을 주다. 조상이 복을 내려주다. 그것이 바로 녹봉과 봉급인데요. 고대 사회를 보면 내 조상이 아주 고위 관리이면 나는 그 고위 관리 때 가졌던 내 조상의 재산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명 금수저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받는다는 표현에서 내 녹음 제도가 있는데요. 녹봉 녹봉급 이런 것도 지금도 뭐 재벌집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대로 갖다 받으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조상 덕을 받다 그래서 녹봉 봉급을 얻었다라는 말인데요. 녹봉 관원에게 1년에 계절 단위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뭐 땅을 받기도 하고요. 집을 받기도 하고 땔나무를 받기도 하고 비단을 받고 곡식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녹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급으로 마을 하나를 다 갖습니다. 마을을 다 가져요. 노동력까지 다 가져요. 그런 걸 녹읍이라고 하고요. 봉록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조상 덕으로 내가 받는 봉급들, 재산들을 봉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일시 조상 한번 잘 만나서 녹읍을 엄청 받는 거 녹봉을 녹록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내 고위 뭐 조상이 잘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투정하지 말고 내 후손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우리 조상 대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저부터 내 시대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이들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 그닥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적당히 자기 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터치 없이 잔소리 없이 내가 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돌마늘 녹자를 좀 볼게요. 앞에다가 돌석을 쓰시고 나무 깎을 녹을 써서 녹 발음 그대로 갔고요. 돌이 나무를 깎는 듯한 모양이다 해서 녹록, 녹록 이렇게 쓰는데 아유 삶이 녹록치 않다 이름을 들어보시죠. 평범하고 하잘 것 없는 모양 만만하고 상대하기가 쉽다 해서 녹록치 않다 쉽게 여겼는데 녹록치 않다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녹록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돌모양 녹자를 쓰기도 하고 기록할 녹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녹록치 않다 한글로 많이 쓰는데 한자로 변환할 땐 두 개 다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개풀 녹자인데요. 풀 이름이고요. 나무를 깎으면 나오는 풀은 조개풀이다. 벽과에 속하는 풀이고요. 녹죽이라고 해서 푸른 대나무인데 진짜로 이것도 녹죽을 찾아보면 우리는 보통 이걸로 아시죠? 푸른 대나무. 그런데 동음이어로 풀과에 속한다고 해서 풀초를 집어넣어서 녹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훨씬 많이 써요. 책상자 록자인데요. 대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아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기록한 책들 다 어떻게 상자에 잘 넣어야죠. 대나무 주간으로 기록해놓고 보관하는 책 상자입니다.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얼마나 잘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녹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관련된 서적들을 녹도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이렇게 책 상자에 넣어놓은 기록물이라고 생각하는 한자입니다. 어렵죠? 사범자입니다. 자, 여기 벗길박자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앞에다가 나무깎을 녹자를 쓰고 뒤에다가 칼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통
칼로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박제를 뜻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어디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진짜 사자 아니죠. 근데 사자 모양 똑같죠. 아래 내장을 다 빼고 이것을 다 뭐 처리를 해서 이 겉모양만 살려놓는 것들이 박제를 뜻하는데요.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겨 썩지 않도록 처리한 후 솜다일이 심장 속에 넣어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이런 박제를 우리가 벗길박 벗겼다라고 할 때 칼들을 사용해서 씁니다. 여담인데요. 저 어렸을 때 좀 잘 사는 집 친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TV 있냐, 에어컨 있냐, 냉장고 있냐 이거 조사했었거든요. 가정조사서에. 그런데 걔네 집은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더 신기한 건 에어컨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구경하러. 근데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자마자 엄청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독수리가요. 거실에 엄청나게 크게 TV 쪽 위에 걸려있는데 살아있는 눈처럼 생긴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새가 거기에 앉아있는 줄 알고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놀래서 그때 당시에 걔네 집은 좀 밝지도 않고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독수리 눈을 하고 있는 게 그 거실에 딱 가자마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랄게요. 그 다음부터 걔네 집에 안 갔어요. 에어컨 있고 TV 있어도 절대 안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박제에 대한 기억이 저는 무섭습니다. 상당히. 여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무가꾸룩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한자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